한교에서 일해요? 아, 제가 요즘 수요일에요. 요즘 수요일에 그거 그 저기 경기 컨텐츠 커리어랩 알죠? 경콘랩. 제가 그 경콘랩 관련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된 프로그램이 다른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좀 한 반년 정도는 제가 그 이제 일주에 한 번 정도는 판교로 와요. 그 창의 세미나에서 지금 다섯 번째 시즌 시작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전 시즌까지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어머, 네. 한개 핑가이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즌에는 그 창의 세미나가 수요일에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오늘은 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원래 조금 빨리 켜고 가려고 했는데 뭐 30분밖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11시에 문 닫으니까 지금 별다방 쿠폰 쓰러 왔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는 가야 되니까요. 제가 집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 집에는 가야 돼서 제가 그래서 이제 11시 이후에는 제가 방송을 못하죠. 여기서는 몰라, 다른 지역이었으면 방송 또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렇고. 잠깐만요. 했어요. 알림 와가지고
봤어?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막 그런 막 방송 다른 방송들은 제가 잘 못 보는데 이제 다른 분들의 유튜브는 보거든요. 저 다른 분들의 유튜브는 굉장히 열심히 봐요. 유튜브는 열심히 봐서 제가 다른 분들의 유튜브는 열심히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물론 내 방송 모니터링도 하지만요. 그 저는 사실 지금 약간 좀 자세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SNS 사진 올라가고 위치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게요, 그 됐어. 근데 우리 방이 생각보다 팬이 별로 없구나. 생각보다 팬이 없네. 내가 그동안 방송 얼마 했는데. 사실 내 방송이 방송을 한 그 연차에 비해서 그렇게 팬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 데이터가 얼마나 되냐면요. 어차피 저는 그 뭐시냐 어차피 저는 그 뭐냐 이번에 그 독도 방송 그걸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그거나 해보려고요. 좀 한번 다음 시즌 때 올드스쿨 한번 그 지원을 해볼까? 일단은 지금 내 방송이 그 즐겨찾기가 540 팬클럽이 137 참고로 오, 유튜브 구독자가 한 몇백 명 더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이제 저는 구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앞으로 좀 그 아니야 좀 그 구독을 그 받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오늘 동영상 편집이나 하다가 좀 그 동영상 편집이나 좀 하다가 좀 지겹다 싶으면 게임하는 방송이나 좀 켤 수도 있어요. 게임하는 방송을 켤 수도 있고요. 게임을 하는 방송을 켤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오늘 예정 사항은 그래요. 제가 그 일단은 이제 그 제 방송이 아마 제가 이제 야외 방송 이런 거 할게요. 그 제 방송을 할 때요 좀 이제 야외 방송 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좀 이제 뭐 유적 답사 이런 거 갈 때 정도에 한해서 좀 뭐냐 아무래도 좀 뭐 짐꾼이라든지 뭐 카메라맨이라든지 좀 그런 역할을 할 분이
사실 저는 모집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상 모집 안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타깝네요. 그 제 방송이 맞다. 쿤이 왜 모바일 방송 데이터 문제가 있었지? 데이터 무제한이 문제에 쓰는 건 맞는데 일정한 데이터 가치는 속도 제한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 10만원 이상의 많이 쓰는 데이터 제한 무제한이 문제를 오케이. 이분은 닉네임을 변경을 하라는 거야. 그치, 이분은, 입이 안 내렸어. 그, 갭이 안 내렸네? 어쨌든. 갑자기 지금 아프리카 TV 업을 보고 있었어요, 저. 근데 사실, 그냥 카페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약간 좀 그래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 태블릿도 좀 보고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심심할 때 SNS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앞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좀 있어요. 액션캠 중에요. 좀 그 고프로보다 좀 가성비 훨씬 더 좋은 액션캠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퀄리티 자체는 고프로가 엄청나게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고프로하고 그렇게 심한 차이는 안 나는 액션캠이 있더라고. 뭐 4K 촬영도 되는데 제가 뭐 4K를 찍을 일도 없을 것 같죠. 저는 일단 4K 동영상을요. 요즘은 기술적으로 물론 이제 4K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해상도도 좋아 그러면. 근데 솔직히 4K 동영상을 굳이 그 해상도를 낮춰서 편집을 하다 보면 해상도만 낮춰서 편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프레임에서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K가 보면 해상도가 높은 건 좋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프레임에서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프레임에서는 손해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뭐 근데 이제 그런 액션들도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저는 그 액션캠의 기준은 60프레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돼요. 60프레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실 내가 몰라.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단점들이 다 있는데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이걸 갤럭시 S7도 지금 이거 셀카를 찍는 이 전면 카메라로는 2K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후면 카메라로는 4K가 가능하고. 근데 제가 4K를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솔직히 프레임은 좀 떨어져. 그리고 솔직히 모니터 보는 솔직히 4K 모니터 쓰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 없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4K 모니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 한 2K 모니터까지는 조금 많이 보급이 됐지만 4K 쓰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 4K 취급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4K를 볼 수 있는 거죠. 4K 모니터는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 상도는 FHD인데 국민의 상도 그 FHD로 그 60프레임 찍을 수 있으면 된 거지. 60프레임 찍을 수 있으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프레임이에요. 저는 프레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 뭐 조명이야 뭐 불 같은 거 밝히고 뭐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프레임이 제일 민감해요.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제일 민감한 건 프레임. 그래서 게임할 때도 게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편이지만 프레임이 떨어지는 약간 좀 약간 느낌이 아, 내일 아침 기온 26도까지 내려가? 일단 아니 되게 이상한 게 4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왔던 섭외가 네 번째에 또 왔어. 나 근데 전 이해가 안 돼. 초등학교 1학년을 5시 시합을 시킨다고? 애들이 그 시간까지 수업 시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뉴스 하나 봤는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정규 운영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죠. 5학년하고 6학년만 오후 3시거든요. 4학년까지는 오후 3시에서 오는데. 그리고 1, 2학년은 이제 중간에 밥을 먹고 끝나고 밥을 먹고 집에 가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하는데 놀이가 있는 학교지만 학교에서의 최대의 교육적 성과보다 사교육 참여 시간을 구조적 축소. 근데 이게 사교육 참여 시간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킨다고 학교 수업을 늦게 끝난다고 하면요, 사교육이 과연 사교육 밤에도 할 거 아니에요? 해서는 다 해. 근데 이게 단과학교 의무화 방안이 있었지만 저건 정규 시간 연장으로 간 거 같고요. 놀이활동은 좀 근데 이거 놀이활동 증가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과연 놀이활동을 증가를 시킬까요? 제가 보기엔 뭐 아니야. 그리고 일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이렇게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는 거 애들이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집중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게, 그, 저학년들을 좀 집에 일찍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까지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때까지 집중 못 해요. 그리고 하고요. 그때까지 집중 못해요. 그러고 저는 뭐냐 그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즘은 그 사교육이요, 학원 사교육은
몇 시 이후에는 그 학원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 제안이 있잖아요. 그 사교육 관련 대책에서. 근데 이게 몰라, 방문 교육도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근로자들을 뭐 근로자들 인권 문제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아마 방문 교육도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충격이. 근데 이게 인터넷 강의는 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규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아니다. 아니요, 전 K가 싫어서. 야, 너는 A야. 그 인터넷 이용과 얘 셧다운 시켜버리고 그건 좀 많이 좋은데. 그냥 밤에도 공부하다 보면 일찍 보는 공부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안 가요. 아니, 아니. 아, 알겠어. 인터넷 강의는 약간 좀 제한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만.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그거는요, 너무 규제를 해도 문제고 너무 규제를 안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도덕적인 문제, 약간 어느 정도의 약간 인권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게, 그 그러니까 인권 침해 이런 거는 규제가 필요해요. 인권 침해하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 좀, 그, 배움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규제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뭐, 교육 BJ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방송에서 좀 약간, 좀 센 말들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진짜 그런 인터넷 강의 자체는 제한 안 줬으면 좋겠어. 보는 거, 보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 안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학원은 몇 시 이후에 끄잖아요. 학원은 수업을 못하면 학원은 몇 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내가 좋은 얘기해줘. 회사 제일 딱 얘기하면 얘 바로 너 따라간다. 그거랑 이제 기존도 너무 바쁘고 장거리도 너무 바쁘고. 장거리 만원씩 가서 뭐 촬영했다고. 여성은 안 돼. 아시아는 안 돼. 넌 K 안 맞아. 왜 아시아는 여성은? 제주도 말아. 일단. 제주도 안 맞는데. 중견력이 없어. 중견이 없어. 제주 약간 말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제주도 약간 받아주는데. 거기는 스캔 너무 안 되고, 많이 오니까. 지금 오세요. 오면 받아주세요. 많이 가서 많이 짜주세요. 잠깐만요. 여유가 있으니까. 출신 인턴 안 짜고. 출신 인턴 안 짜고. 저희도 가면 다 군 출신이라 다 인턴으로 짜잖아요. 근데 짜는 게 군 출신 인턴 안 짜고. 그, 쿤이하고 이슬님하고 그 합방할 때, 모바일 합방할 때 그런. 데이터 관련 그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기본이 신실. 쿤이가 아직 요 문제를 안 바꿨나 봐. 알려줄 걸 그랬네. 아, 머리고. 아, 그래. 여기서 똑같아요. 그게 돼요? 그러면 스케줄 변경을 안 하잖아. 아니, 야, 니가 봐봐. 너 스케줄 변경이랑 우리끼리 하고. 약간 그 칩플랜 요금제를 바뀐 거. 8월 9일, 목요일. 내일인데? 근데 여기는 내가 한 시간 버리면 그냥. 아니야, 나 내일은 못해. 큰 사람 BJ, 작은 사람 BJ 특집 하면 나 나갈까? 작은 사람 BJ 특집 하면 나 한번 나가고 싶은데. 키 170cm 미만에, 남캠은 키 170cm 미만으로 하나? 나 162거든요? 내가 162인데,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냥 한번 나가고 싶고. 엄청난 건데요? 와, 크니까 좀, 이게 요즘 그 본인 방송, 본인 얘기하고 좀 고생 많아요. 나도 뭔가 좀 다른 BJ들하고 경쟁률 좀 낮은 거 있잖아요. 좀 경쟁이 좀 적고, 나도 좀 참을 수 있는 거. 아, 예. 10분 남았죠? 네. 10분 뒤에 10분 남았네요. 58분 남아요. 아,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하여간 그 키 작은 BJ 특집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BJ 중에서도 키 작은 사람. 아마 남자 BJ 중에 내가 키가 제일 작을 거예요. 자격군님이 더 작을라나? 나보다 자격님이? 몰라, 자격군님이 나보다 키는 나보다 크겠지. 나보다 키 작은 남캠이 있나? 거의 남캠 최, 공식 최단신. 남캠 공식 최단신 BJ. 지식대인 지태. 뭐 그런 거 하면 나갈 수 있으면 내가 나가는 거죠. 내가 뭐 같은 거야? 나는 뭐 이제 일단은 뭐 그러고 싶네요. 뭐 키 작은 BJ 본인 나가는 뭐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고요. 그 키 작은 BJ, 키 작은 남캠, 키 작은 여캠. 그러니까 그 한번 그 키를 기준으로 좀 뭔가 좀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나는 뭐 하는 건데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키 작은 BJ 볼링대 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크니가 깡캠인가? 다른 데보다 잠깐만요. 아니 지금 내가 그 목소리 싱크 때문에 그래서 볼링대회 나도 볼링을 한번 나도 소시적에는 한번 좀 잡아봤거든요. 커피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어. 저 어차피 여기 코코스로 온 거라서 그리고 저는 텀블러기 때문에 여기다 저는 이거 고민하면 저는 버스를 탈 수 있거든요. 이거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올 때 집에 가서 만나야 되겠다. 집에 가서 마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방송 한 30분 채웠으니까 오늘은 그냥 30분만 톡하고 제가 갈게요. 여기 우리나라 달려방송을 받아야 되고요. 낮차 시간 때문에 다 아래 나도 일단 차 시간 때문에 집에 가야 돼. 나는 몰라. 일단은 서울은 들어가. 서울에서 뭐 24시간 가. 내가 지금은 내가 돈을 구하고 내일이면 제가 돈 조금 넣어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질 것 같긴 한데. 아, 또 이제 한나님 킴킴이한테 선물 드려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네, 이제 여기서 집에 가고 오늘 지금 제가 방제에 써놨는데 집에 외할아버지가 와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몰라 내가 동영상 편집 이런 거 하다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 진짜 심심하다 싶으면 그냥 그 게임하는 CCTV 그거 정도는 하지만 잠깐 켜볼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은 방송 그 정규 토크 방송 못할 것 같고 내일 밤에 만나요.